자, 양분암 의원님, 어제 행안위에서 고생하셨는데, 양분암 의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늦게 끝났던데, 행안위가. 고생 많이 하셨죠? 어제 오전 10시부터 네. 밤 8시 좀 넘어서까지 마라톤 청문을 했습니다. 네. 우리 양분암 의원님, 어제 그 동영상 저희가 잠깐 준비했거든요. 네, 아, 예. 그거 잠시 보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증인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시고, 양분암 TV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2023년인가? 네, 그거 7월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형사 2과장으로 재직했죠. 네, 그렇습니다. 7월달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달에 인천 세관이 현장 조사 가서 연루 의혹에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했죠. 네, 그리고 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희건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것에서 많은 칭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영등 네, 어제도 활약을 많이 하시. 전반적으로 어제 청문회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제 청문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국민의힘과 저희하고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초반에 국민의힘은 이거 맹탕 청문회다. 용산이 진실인지 여부도 모르는 용산이 언급되니까 이걸 기화로서 정쟁을 일삼는 정쟁을 목적으로 맹탕 청문회다. 그리고 지금 울지울증 기간 아니냐. 울지울증 기간인데 기관장들 데려다가 공무원들 청문회에 적절하지 않냐. 부적절하다. 넌 백일용이라는 사람은 뭐 동키호테 같은 사람이고, 뭐 자기 확신이 강하고, 공명심이 강하고, 뭐 이렇게 인신 공격을 이제 해야 됐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이제 주장을 했죠. 당연히. 네네. 주장했는데, 어제 증인이 우리가 28명을 시청했는데, 네. 증인이 21명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셈이네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예. 나왔는데, 21명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증언을 해주는 사람은 백일은 경장 어허허. 한 명, 네. 나머지 20명은 전부 이제 반대 아, 입장에선 그랬나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20대 1의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초반에는 약간 우리가 좀, 약간 수세로 몰리는 듯한 네. 분위기인데 점점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네. 우리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주 어제 의미 있는 청문회 있고, 어제 청문회한 자료들을 네. 공수처에서 수사함에 있어서 참고를 한다면은 많은 유의미한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좀 쟁점이 됐던 것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산 심각 발언, 이 백혜령 경정이 용산 심각 얘기를 바로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들었다 그러는데, 이 김청경은 그런 얘기 한적 없다. 계속 발표했어요. 그렇죠. 누가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의원님? 그게 이제 어제 큰 쟁점이었는데, 네. 김찬수 서장은 내가 말한 사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최초 이 말이 언급된 게 작년 9월 20일이었는데, 네. 이때는 녹음을 안 했어요. 왜? 백일은 경쟁이 김찬수 서장도 믿었으니까, 그때 말해도 믿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 상부로부터 수사 이첩 지시가 있고 수사 중단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백일은 경찰이 이제 녹음을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그 과정에서 김찬수 서장과 녹음된 입시가 10월 30일 거, 네. 작년 10월 30일 거 녹취록이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녹취록에 보면은 백일은 경쟁이 김찬수 서장에게, 서장님, 저번에 용산 발언, 용산 언급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통상 경우에 용산을 언급 안 했다면은, 네. 용산이 무슨 동네 이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동네 이름을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도 경찰 공무원이, 내가 네. 용산을 언급 안 했는데, 밑에 직원이 내가 용산을 언급했다면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당연히 반박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뭔가 문제제기를 했어야죠. 네. 그리고 그 대화에도 당연히, 아니,
백과장 무슨 말이오? 내가 그렇지. 언제 무슨 용산했단 말이오? 네. 이거 저 사람 잡는 소리 하네? 이런 말이 있어야지. 네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녹취록에.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창수 서장한테 왜 이런 말을 안 했냐? 네. 현재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백일홍한테 너 녹취 안 해본 거 아니냐? 빼부른 거 아니냐?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아하. 번도 이 사람이 용산 언급하는 데 있어서 왜 네. 이런 말을 하냐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백일홍 경제 말에 의하면 너무나 자명하니까. 왜?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그러한 이야기. 또 네. 하나는 김찬수와 백일홍과 관계는 아니지만은 네. 작년 10월 13일 날 백일홍과 조병로 간의 녹취록 맞아요.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네네. 조병로 교무관이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원님. 네. 요 내용까지 첨가를 한다면은 김찬수 서장이 거짓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위증을 한 거죠, 결국은? 이 위증죄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검토해 봐야죠. 네. 아니,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 경찰서의 수사 과장이, 아니, 용산을 갑자기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미친 사람이 아닌데. 아, 미쳐도 유분수지요. 그렇지. 목 나가려고 그것도 자기 그냥, 서장을 걸고. 어? 그 말이 안 되는 건 네. 상식적으로. 어제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네. 아니, 지금 요상한 소리를 한 사람은 백일홍 한 명이지 않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진실은 숫자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네, 그 브리핑 강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브리핑도 뭐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세관원들이 증거인멸할 수 있기 도망갔다. 때문에 자기가 그 브리핑을 취소시킨 거라 그러는데 그 사실 진실은 뭡니까, 의원님? 이게 이제 9월 20일 날 네. 최초의 예정된 브리핑이 9월 22일입니다, 작년에. 네네. 그런데 이틀 앞서서 이것을 연기를 하죠. 연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김찬수도 인정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연기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그날 22일날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다, 세관에. 그러면 브리핑하고 압수수색 하면은 네. 그 수사에 방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더라고. 세관 직원들이 네. 도망갈 수도 있고 증거 인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일견 답변을 준비를 잘 해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견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맞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브리핑을 순수한 의도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네. 압수수색 하고 나서도 압수수색 오전에 하고 예. 오후에 브리핑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브리핑 자료를 봤어요. 아, 예. 최초로 9월 22일 날 보도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예. 여기에 세관 관련된 내용은 딱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약범들이 마약을 한국으로 데려올 때 신체 부착해서 공항을 통해서 돌았다. 네. 그 내용 하나 있고, 예. 따라서 입국 심사 과정, 통관 과정을 살펴보겠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아, 즉,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 세관에 이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이 누구누구라고 기재도 안돼 있고, 아. 세관에 어디를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설사 브리핑을 하고 오후에 가서 네. 압수수색한다 할지라도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경찰청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변명이 불과한 거죠. 근데 네. 변명을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수사를 한 사람들이. 아, 근데 백경정이 어제요, 굉장히 그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제 그 김찬수 전 서장의 면전에 대고서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했다. 내 등에 칼 꽂았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현장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 네. 백일은 경정이 거짓말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여러 가지 태도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은 말할 때 얼굴이라든지 자세를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럼요, 예. 대충 드러납니다. 이게 거짓말하면 뭔가 떳떳하지 못하게 돼 있고 네. 그게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백일은 경정 말에 의하면은 네. 작년 9월 5일 날, 예. 그 공범들을 1월, 작년 9월 5일 날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일반인 범들을 두 명을 잡아요. 두 네네. 명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9월 9일 날
명동에 가서 그 사람들이 기거했던 호텔에 가서 현장 감열을 합니다. 아, 예. 말이 아.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세관 직원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김찬수 서장한테 보고하니까 김찬수 서장이 9월 11일 날 김봉식 당시 수사부장, 김광호 서울청장, 13일은 윤영호 청장한테 보고하고 전부 다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고 나서 김찬수 서장이 이제 백경장한테도 칭찬하고 우리가 끝까지 간다. 네? 우리가 끝까지 가 잘해보자 이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발을 빼고 수사에서 약간 발을 빼듯한 느낌을 봤습니다. 백경장이.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브리핑 연기. 그리고 수사 이첩하는데 막아주지도 않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 표현을 한 거죠. 그 문제는 저도 어제 봤을 때 가장 핵심은 전 세관 연료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죠. 네, 세관을 빼라 조병로 경무관. 그 세관 직원들이 감히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와갖고 빼라. 그리고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상 검찰에서 나중에 가서 제대로 발부하지도 않고, 그렇죠. 경찰이 뭐 형사 6부인가 3부에서 검사들도 바뀌고, 문제는 세관인데, 이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세관, 용산도 결국 세관 지금 빼라는 거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걸 느꼈습니다. 아, 관세청이 힘이 엄청 세구나. 글쎄 말입니다. 관세청 힘 세다. 경찰청이 관세청 변호인 노릇했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청문회 통해서. 맞습니다. 관세청이 원하는 것이 보도 자료에서 뭘 빼라 넣어라. 또뭐 연기해달라 말아달라. 요런 요구를 하니까 이 서울청 그대로 이제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주면은 관세청이 그렇게 힘이 세는가? 통상의 역학 관계에 있어서 경찰청이 관세청이 변호인 노릇을 하지 않다는 거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경찰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국민으로부터 경찰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조직의 명예도 실추됐습니다. 또한 조직원도 죽였습니다. 지금 어떤 인격적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요. 그렇죠. 이러한 참 엄청난 일을 하면서 왜 관세청 변론을 했을까? 관세청의 힘만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통상 경찰청과 관세청 역학관계 비춰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관세청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될 뭐가 있지 않았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사건에. 그게 용산신각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백경정 용산이다. 그렇지. 어제도 저 경찰청이 관세청을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누구 힘에서 그러니까 용산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 플러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까지 뭐 검찰도 영장이 기각되고 글쎄 말이야. 이런까지 뭔가 더큰 손이 있지 않냐라고 의심을 하고 그 본인의 의심에 확증 각인 게 뭐죠? 김찬수 발언, 용산이 심각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백예린 경정은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그 검찰이 영장도 기각할 정도로 검찰, 관세청,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딱한 군데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용산신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밝혀보려고 어제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그한게 거기까지 온 거죠. 용산을 언급했다는 김찬수의 발언에 대해서 김찬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백경정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드러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제 막판에 가서 그 장모 최은순 얘기도 나오고요. 그 전현직 세관 직원들의 회사 선라이즈라고 그 이것도 나왔습니다. 고발인을 전현직 그 세관 직원들이 관여했던 선라이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비리를 고발했던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뭐 구속됐다라는 걸 하면서 이제 우리 이상식 의원께서 연구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이광희 어제 의원인가요? 이상식 아, 의원입니다. 이상식 의원. 전직 경찰 아, 맞아요. 치안정감 고위직 출신인데 그분이 아. 앞으로 계속 이것을 파헤칠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청문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사권이나 조사권이라든가 또 증인에 대한 출석권이 확실치 않으니까 국정조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어제 청문회가 저기 보셨지만 약간 유의미했습니다. 유의미했고 이제 저희들은 이또 동일한 내용으로 백희룡 경제 공수처의 관련자들을 등장인물들 고발을 해놨으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밝힐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수사 과정도 지켜보고 또 국회에서도 어떤 형태로 됐든 저희들은 계속 이 내용을 지켜보고 계속 따라갈 겁니다. 감시를 해볼 겁니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그 우리 백혜령 경정의 인품이라 그럴까요? 자세, 이런 생활 어떤 태도라 그럴까? 이런 건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의원님 뭐 검사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첫째, 굉장히 성격 자체가 우직하고 강직하다는 느낌 팍 듭니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인상부터가 또 바쁘고 또 하나는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매우 진솔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과연 우리 공직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뭔가 승진을 하고 그래야 공직이 밝아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핍박받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서 이단으로 집단 어떤 이짐에 이런 걸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공직 조직.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백혜령 저 박정훈 대령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백혜령 경정 사건도 그렇고 이 비슷한 거죠. 국가 권력 기관인 검찰과 아니 군과 그리고 경찰을 완전히 사적인 권력이 진짜 이해가지 않는 부분으로 휘집어 놓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최혜병 사건도 우리가 초창기에 늘 관심이, 의심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그 어떻게 보면 사단장 전국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많은 열이 여러 가지 가정과 추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왜 그렇다면은 이 당연히 해야 될 마약 수사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합리적 추론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 신종훈 위원장은 좀 너무 점잖으신 것 같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 어제. 좀 전투력을 좀 가셔야 될것 같아. 물론, 마음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우리 신종훈 위원장도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중간중간 많은 그 가르마를 타는 발언 정리를 많이 해줬어요. 그랬나요? 근데 그 국민의 무원들을 완전히 그냥 그, 개판 칠때 완전 좀 고함을 쳐서 쫓아내든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